타임즈. 네, 29년 만에 LG 트윈스가 우승했습니다. 기념으로 아주 예쁜 기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LG 우승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이 야구를 봤다가 끊었다 봤다 끊었다 정말 수십 번을 더 하셨는데 결국에는 LG가 우승하는 날이 오네요. 네. 선생님은 뭐 MBC 청룡 때부터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으시구나. 예, 90년대에 우승 한번 했죠. 그 다음부터 네. LG를 좋아했는데 그렇군요. 94년에 우승할 때 있잖아요. 네. 저 잠실 야구장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막 목이 터지게 응원했는데 와, 진짜 30년을 꽉 채워서 영광이 다시 돌아왔네요. 네, 좀 야구를 좀 잘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는데 막 그 사회인 야구에서 감독도 하고 네. 그러니까 형 그 LG 끊으시죠 뭐 이렇더라고요. 왜? 형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승하는 거 못 볼 것 같은데. 야, 그랬는데. 그도 그런 것이 얘네들이 좀 LG 트윈스가 좀 이렇게 귀족 야구단이에요. 네. 그래서 있는 게 많아. 그래갖고 애들이 절실함이 없어. 아, 절실함이 네. 없다. 그래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 두산 팬이었는데 네. 두산에 비해서 절실함이 완전 떨어진다. 그래갖고 형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못 볼 것 같은데 이런데. 아, 그렇군요. 내가 막 100일 기도도 하고 그랬다. LG 트윈스야. 야, 진짜. 미치게 진짜. 그런데 결국엔 이번에 우승을 했네요. 네. 이번에 성불하신 LG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들 LG 팬들이 하도 지금까지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네. 그 한국 시리즈 아 분명히 오늘은 질 거야. 오늘은 질 거야.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네. 신뢰를 하지 않고 보시다가 맞아. 아니 심지어 한국 시리즈 첫 판을 그, 졌어 또. 네. 근데 그 뭔가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네. 되게 시원하게 이겼잖아요. 네. 네. 1패 4승. 네. 네.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이기더라도 4승 3패 예, 혹은 지면 4승 3패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약간 마지막에 4승했을 때 다들 뭔가 언감생심 이럴 리가 없는데 다 못 믿는 눈치시더라고요. 예. 1패 후 4승 예. 네. 어쨌든 참 굉장한 또 이번에 LG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뭐 박용택 선수나 네. 이대호 선수도 자기 팀 우승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참 몇 년만 좀 있다 은퇴하지. 그렇습니다. 야, 그 LG의 레전드들이 참 많은데 맞아. 그 레전드들을 배출하는 동안 한 번을 우승을 못했는데 그럴까요? 네,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네요. 네, LG 팬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랑 LG, 롯데 남았네. 하나랑 롯데. 네, 그렇습니다. 네. LG 트윈스인 만큼 오늘 기타도 트윈스로 트윈,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이란성 쌍둥이인데 네, 두 대를 같이 준비해봤는데 야, 이제 색상이 예쁘네요.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모델은요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th 피겨드 탑 모델이고요 네. 오랜만에 나온 오리지널 컬렉션의 레스폴 스탠다드입니다. 우와. 저희가 이제는 뭐 레스폴만 올라오면 의뢰 아, 커스텀 샵이겠거니 네, 어, 맞는데 오 USA네 이러고 오, 오랜만에 USA를 봤어요. 그래서 뭐 가격도 맨날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 이렇게 보다가 오랜만에 400을 보니까 되게 싸게 느껴지네요. 스탠다드한데요? 네.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신 두 개의 기타는 색상이 다른데 오른쪽에 들고 계시는 기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기타는 퓨시아라는 색상이에요. 트랜슬루센트 퓨시아. 근데 이 퓨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쿠시아라고 꽃집에서는 후쿠시아 부르는 있어요. 네, 후쿠시아. 네. 이게 적보라색에 적보라 색깔의 바늘꽃과의 그런 식물, 꽃이라고 합니다. 꽃에. 네, 그런 식물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버즈비 기타에서 약간 그 검증되는 스펙이 있죠. 네. 보라색이 다 좋았다. 네, 그렇죠. 네, 온갖 보라가 다 있었는데 얘는 네. 적보라입니다. 적보라. 적보라. 네. 그래서 트랜슬루센트 퓨시아고요. 얘는 트랜슬루센트 옥스블러드입니다. 옥스블러드 선지색. 그렇죠. 네. 선지 색깔. 그래서 꽃색 선지색. 꽃색 피색. 좀 거시기한데. 예. 강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멋. 이것도 좀 뭐랄까 점잖고 멋있고 네. 이거 화려하고 이쁘네요 아주. 네, 좋습니다. 이 색깔. 그 최근에 했었던 저희가 스탠다드를 보자면은 스탠다드 이제 연도별로 나오는 걸 한지는 꽤 오래됐고 2020 페이디드 시리즈로 저희가 올해 초에 두 대를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50th와 60th. 이것도 다 오리지널 컬렉션이었어요. 예. 50th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압축 스탠다드. 저는 바지 사장이 해냈다 해서 77.5 나왔고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60 페이디드는 선생님은 박종팔. 박종팔. 네, 저는 바지 사장 오른팔. 88 이렇게 해서 79점. 70점대 후반대의 점수를 둘 다 받았습니다. 사운드 점수는 31에서 33 사이 딱 이 정도네요. 보통 커스텀 샵이 한 34에서 38까지도 나오잖아요. 7도 나오고 막 그래.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통 이제 점수대가 분포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는 기어는 409만 원입니다. 이야, 많이 싸다. 거의 뭐 그 아이바네즈 급인데요. 그 헤비에이지드 보면은 네.
울트라 헤비 에이지들을 보면은 1300, 4분의 1 가격이죠. 예, 1300 막 이렇게 하니까. 울트라는 1600, 1700 맞죠, 맞죠. 네네네. 맞아요. 그럼 딱 4분의 1이죠. 네. 메이드 인 USA고요. 야, 이거 네 대를 사? 네 대 사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살 돈으로 이거 네 대를 사는 거죠. 야. 네, 그렇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97kg인데 얘가 많이 불고 옥스블러드는 4.2kg입니다. 네. 두께는 49에 53 정도 아치탑이 살짝 보이고요. 12프레 뒷뜰에는 82mm입니다. 더블 A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마호가니에 웨이트 릴리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에 50th 빈티지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네, 이건 약간 그린이 아니고 옐로우에 가까운 키스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트는 그라프텍에 너트 사용하고 있고요. 스트링 게이지 010입니다. 오호. 너트 너비는 43.0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의 버스트 버커죠. 버벅 1, 2가 넥 브릿지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ABR1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것도 그 안 보고 읽으실 수 있죠? 스탠다드 정도면? 네,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스펙이죠. 예, 뭐. 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 이거 참 뭐랄까 소리 좋아졌어요. 굿. 아 사운드 묵직하네요. 묵직하네 이제. 굿, 오히려 굿, 굿, 그 굿. 커스텀샵 쪽 계열보다 중저역대의 존재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더 뿜어주는 맛이 있어요. 좀. 좋다 이거. 그러니까 커스텀샵이 조금 더 익은 소리, 어떤 관록의 그런 미가 느껴진다면은 이 친구는 그냥 젊은 쌩쌩한 네. 패기와 피지컬 그 자체입니다. 그러네요. 예, 좋다. 묵직합니다. 예, 마샬로 바꿨고요. 이야, 이거 좋다. 좋네요. 듀얼리스트 한번 꺼볼게요. 듀얼리스트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레드락이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난리 나지도 않고 괜찮네요. 좀 얌전해요. 예, 사운드 되게 묵직하게 저음 중저음 쪽으로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는 사운드라. 어, 좋네. 야, 코러스도 잘 먹고 좋네 이거. 마샬에 뭐 너무 찰떡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 미친 듯이 찰떡이네. 오늘은 이제 약간 그 우승 기념 느낌으로 한번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점프. 네. 가보겠습니다. 신나네요. 오, 신나고 좋다. 네, 야. 우리 야구 팬들 다 내년 시즌에는 점프하시라는 의미에서 아이고, 한번 그렇죠.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 색깔도 마음에 들고 소리도 마음에 들고 혈압 낮춘 깁슨 이렇게 되겠습니다. 혈압 낮춘 깁슨 알겠습니다. 혈압을 다 뺐나 봐요. 피도 다 빼고. 아, 네. 피를 이렇게 다 빼가지고. 네. 어, 저는 이제 저음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 커스텀 샵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차분해진 좀 에이징이 된 느낌의 사운드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그 젊음의 피지컬 중저기대가 이렇게 부싱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듀얼리스트나 레드락스 뭐 물론 좋았습니다만 이런 이펙터보다는 스톤박스보다는 저 피지컬의 네. 앰프에 확실히 더 잘 어울리고 맞아. 그 저음의 매력이 잘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꽉 차요. 네, 그래서 저는 역시 마샬이다 해서 역마샬. 역마샬. 네. 이 기타는 역마샬이 좀 꼈네. 뭐 약간 역마샬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샬의 딱이네요. 마샬의 딱이에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지도 않고 네. 딱 좋아요. 좋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 항목이 다 똑같네요. 네, 평균 79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예전에 50이나 60이나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거든요, 의견이. 근데 이번에는 항목 점수가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가성비가 14나 나왔어요? 네, 저번보다는 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번에 15였거든요. 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때도 77.5, 79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79로 70점대 후반대의 점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스폴 스탠다드 50 피겨드 탑 아주 멋진 디자인의 기타들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7입니다. 57 역시 뭐 아주 아, 픽업 세 개. 네, 뭐 멋있어요. 이제 블랙 골드 뭐 그냥 멋있음을 그냥 가득 품고 있는 커스텀 리슈 모델. 이건 커스텀 샵입니다. 오. 네, 이제 뭐 400 하다가 갑자기 이제 940으로 이거 두 대를 합쳐도 저거 값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스폴 커스텀 57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